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요즘 낮 최고 기온이 지역에 따라 26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이제 해수욕장도 곧 문을 열게 될 텐데요. 금능과 협재, 곽지와 함덕, 그리고 이호태우 해수욕장은 오는 24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형과 김녕 등 그 외 다른 지정 해수욕장 7곳도 7월 1일부터 문을 열 계획입니다.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에서 각 해수욕장의 자세한 날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테마 날씨에 들어가셔서 해수욕장 예보를 누르면 17군데 해수욕장 날씨를 시간대별로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클릭을 해보면요. 네, 이렇게 수온과 파고 그리고 바람 세기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문 해수욕장은 이안류 위험이 큰 지역이어서 관련 예보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아래 관련 예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기 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은 아쉽게도 제주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오늘 오후 들어 비가 시작됐는데 토요일인 내일도 종일 이어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인 모레 새벽까지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 비는 5에서 60mm로 지역에 따라 강수량 편차가 크겠고 산간과 남부 중산간은 80mm 이상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모레 사이 돌풍과 함께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 바람도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0m 이상으로 강할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해상은 내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바다 안개도 짙게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